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생활하수와 함께 버릴 수 있는 오물 분쇄기입니다. 지난 6월 음식물 종량제 본격 시행 이후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오물 분쇄기를 통해 나온 찌꺼기 중 최대 20%까지만 하수관으로 배출하도록 정했습니다.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간 뒤 전부 하수관으로 흘려보내는 불법 오물 분쇄기입니다. 서울시 하수관의 85%가 생활하수와 빗물이 같은 관을 타고 흐르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불법 오물 분쇄기가 수질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이 불법 오물 분쇄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온정인 씨는 최근 몸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버릴 수 있는 오물 분쇄기를 주방에 설치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물과 함께 배수대 구멍에 넣고 작동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뼈 같은 거, 그다음에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만 골라서 별도로 쓰레기 봉지에다가 집어넣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쓰레기 중 일부는 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여과기 속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됩니다. 음식물 쌓였을 때 안 가지고 가는 거. 아, 그게 너무 좋고 벌레 안 생기는 거. 문제는 불법 오물 분쇄기입니다. 아예 여과기를 떼버린 오물 분쇄기를 쓰는 집도 있습니다. 고체 형태의 찌꺼기를 따로 버릴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인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과장치 역시 바로 내려가지고 덩어리가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수가 막힌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수질 오염으로도 직결될 수 있어 서울시와 환경부는 불법 오물 분쇄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적발되면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